어떤 무대는 청춘의 열정을 온몸으로 표현했죠. 오늘 이렇게 저마다의 세상에 모인 뮤직 유니버스. 여러분의 세상에도 기억될 만한 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. 제가 2012년에 멜론 뮤직 어워드에 참석했었고 5년 만에 다시 오게 되었는데요. 그 사이 저는 대입을 앞둔 예비 20살이 됐습니다. 그리고 그 사이 저보다 더 많이 성장한 것이 우리의 K-POP인데요. 음악을 넘어 문화 현상이 된 K-POP. 그중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상위 10팀이죠. 올해의 탑10, 그 마지막 팀을 발표합니다. 2017 멜론 뮤직 어워드 탑10 워너원.
박수는 박효신입니다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온 길을 웃으면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준 그런 성인 것 같습니다. 먼저 멜론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박수